끝에다 똑같이 맞추려고 거기에서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왔어요. 다 올리는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왔어요. 현재 온도가 31도고요. 방금 5분 전에 1도가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32도였습니다. 낚싯대도 펴지 않고 이런 풀채를 먼저 펴는 용기. 놀라운 붕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일단은 꽝이 아니면 일단은 최고입니다. 일단 꽝이 아니면 최고이기 때문에 꽝이 아닌 곳을 찾아서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일단은 조항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 멋진 모습으로 큰 고기 한번 잡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글루텐은요, 경험과 어브 옥수수 글루텐하고 이거 애감과 어브 옥수수 글루텐입니다. 얘가 좀 그 점성이 더 있어요. 점성이 더 있기 때문에 얘랑 1대1로 섞였습니다. 와, 진짜 날씨 덥습니다. 지금 31도인데 일단 바람 자체가 없어요. 바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의 흐름으로서는 뭐 최고인데, 야, 이거 뭐 선풍기나 뭐 이런 그 나무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지옥 같습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오늘 얼음물이 있습니다. 얼음물. 얼음물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필요해. 이거 많이 탔다. 딱 그 느낌이 있습니다. 글루텐을 비비는 순간부터 해서, 아, 오늘은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글루텐 딱 비비는 순간부터 느낌이 와요. 이렇게 지금 대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거의 5시 40분 정도 됐고요. 미끼는 글루텐으로 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대, 36대에서 44칸까지 이렇게 총 5대가 편성이 됐고요. 수심은 정확히 1m에서 1m60까지 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거리가 제가 좀 의자고 떨어졌어요. 아직 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나무 그늘이 생겨서 나무 그늘 쪽으로 자리를 배치했고요. 자, 현재 위치한 자리입니다. 이쪽이 지금 바닥이 이쪽만 수심 깊고요. 여기서 한 5m만 벗어나면 수심이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를 위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많이 앉으면 두 명밖에 앉지 못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6분입니다. 미끼 투척한 지 정확히 1시간이 됐고요. 뭐 붕어들, 잉어들 라이징을 하고 있는데 제 건 물지 않습니다. 이쪽은 바닥이 지저분해서 그냥 대를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대로 집중해서 낚시를 할게요. 첫수를 했습니다. 첫수. 대가리 그만 합니다.
쌀이 고만고만해요. 7시입니다. 7시. 아, 큰 씨알이 나오지 않고 좀 잘 자라네요. 아, 모기들 나올 때 되니까 고기들도 무네. 웬만한 사이즈든 바로바로 방상하겠습니다. 7시입니다. 두 마리째. 와, 순식간에 모기가 한 네다섯 방 물린 것 같아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일단 짧은 데를 빼고 44하고 48칸 얘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대하고 40대를 빼고요, 44대하고 48대를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44, 48, 44, 38 이렇게 4대가 지금 투척이 됐고요, 수심대는 전부 다 1m 60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8시 4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8시 넘어서부터 입질이 좀 보인다고 그러네요. 밝은 날씨에, 더운 날씨에 괜히 뻘짓한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녁 11시까지 3시간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와, 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안 자냐? 빨리 들어가자. 아, 얘는 좀 사이즈가 됩니다. 8치입니다. 8치. 지금 이 정도 제가 줘가면요, 충분히 괜찮거든요. 마리수를 했기 때문에 한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충분히 뭐 오늘 뭐 찌맛 손맛은 봤고요. 좀 큰 놈을 바랬는데 그 사이즈가 나오진 않았지만 뭐 또 아쉬움이 남아야 또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기대감에 또 희망감에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깔끔하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올람보거TV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끝!